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 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 생약제 30여 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 장애를 없애는 항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 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힘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